내일이 바로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해넘이는 구름 사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밤에는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 지방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012년 새해 첫날에는 전국에 두터운 구름이 끼겠고요. 곳에 따라 한두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울 경기와 충청남도 지방에, 오후에는 경기 남동부와 강원도 영서, 충청 북도 지방에 한때 눈이 내리겠고요. 또 낮부터 밤 사이에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눈이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때문에 동해안 지방에서는 구름 사이사이로 해돋이를 보실 수 있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방에서는 눈에 띄는 구름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영남 해안과 내륙 일부, 또 전남 동부 남해안 지방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6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3도, 대전과 전주 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